기장. 야, 야, 오늘 빵빵 터진다, 빵빵. 아, 기장. 이거 기장이야, 이거는 또. 기장이지, 기장. 어우, 야, 저. 잘 만나게 먹어, 저, 시윤이는. 잘 먹어, 잘 먹어.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, 형. 야, 진짜 이거 아이디어 정리야. 어, 진짜. 어때요? 야. 꽃게찜의 그 구성한 맛이랑 간장게장의 맛이랑 섞여가지고요. 딱 그 가운데서 만난 것 같아요. 두 맛이.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맛. 야. 오빠 설마 이렇게 어색해요? 아니, 나도 이거 먹고 진짜 놀랬어. 근데 왜 나는 약간 된장 맛이 느껴지지? 예민하네요. 된장 있지? 네. 그래, 된장도 들어갔어. 왜냐면 된장은 비린맛을 잡아줘요. 아무리 생강 마늘 넣어도 그 생선 특유의 비린맛이 있는데 그거를 잡아주는 게 된장이에요. 어, 된장 맛이 나니까 간장 맛이 약간 공허한 데가 또 있거든. 그리고 된장이 감칠맛을 주는 게 있어요. 아. 자기야, 이 국물 있잖아, 여러분들. 잠깐만요. 요거를 딱지가 있구나. 요거 그냥 요거를 밥에 올려 이렇게. 요 살들 요 국물 있잖아. 요 살들 이거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이거 이래 가지고. 어허. 무슨 여러분. 와, 요거를. 그리고 막 틀리 틀리더라고 이게. 아이고. 아, 이거는 진짜. 아. 어, 보셨다. 우와! 우와! 와! 아기 그 알도 맛있다. 짰는데도.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먹고 나면 그 국물이 바닥에 남잖아요. 이 국물을 뜨거운 밥 있잖아요. 여기다가 버터를 넣어? 네. 근데 버터를요? 오, 처음 보는데? 이게 우리 아버지가 월남전을 갔다 오셨거든요? 거기에서 그 마가린이라고 들어봤죠? 네, 마가린. 마가린에 간장에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많이 드셨대요.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그걸 드시는 거예요. 따라서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? 내국물에? 어떤 맛이 나오는지 한번. 아, 궁금하다. 보세요. 향이. 아, 그런 뜻이야. 향. 자, 먼저 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. 아, 저도 한 번만. 저쪽 저희 쪽. 처음 막 이거 냄새 좀 맡겨주세요. 아, 원래 무슨 시청자도 아니고. 우와. 우와. 한번 먹어보면 안 돼요? 먹으려고 먹자. 한 젓가락씩들 하세요. 우리가 진정해야 돼. 말려달래며 많이 먹으면. 야, 버터와 이 계향이 만나니까. 와, 이게 무슨 냄새지? 아, 이런 계향. 계향은 뭐?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프라이팬에다가 누룽지처럼 지지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버터로. 와. 아, 이건 버터의 승리인가? 게장의 승리인가? 아니, 연합의 연합이지, 아니 연합. 와. 이런 걸 케미라지, 케미. 와, 끝났다 이거. 야, 진짜 정말. 먹어본 거 많이 나오네. 자기 자유 없을 때 제가 많이 먹어봤어. 밥도 하나도 안 느끼하네요. 밥도둑 끝. 오늘 밥도둑은 버터. 아니야. 와, 이거 게장. 와. 게는 밥알이 코팅된 것 같아. 맞아. 아, 버터가 주는 거 진짜 그 별미가 있다 그자. 참기름이 필요 없네. 그죠 형? 와, 진짜 개 맛있다. 와, 개 맛있다. 와, 누나 진짜 당근미 같아요. 정말? 너무 맛있다.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, 요한씨가. 둘이 어떻게 처음 만나는 거죠? 그때 이제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e스포츠를 알리는 행사를 한대요. 근데 그 끝나고 밤에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건전하게 007빵을 했단 말이에요. 아니 근데 매너 있다는 뭐 테라드 황제 이런 사람이 막 여기서 뭐 어깨를 찍고 막 그러는 거야. 때리게 하는데. 오, 그래서 나도 열받고 머리 끄덕이 잡았죠. 그러면서 뭔가가 좀 스타크리 식네요. 자, 또 다음 음식 말씀드리세요. 네네. 홍어 사합. 근데 이 아까 먹어봤던 홍어 맛은 홍어를 못 먹고 홍어의 그 맛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만한.
나는 완전 생선도 먹었는데 괜찮은데? 진짜 전라도 홍어 사과